땅이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흙이 내뿜는 초록의 기지개.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낮게 엎드린 평등의 땅. 해발 고도 1000m. 고랭지입니다. 여러분, 고랭지 밥상을 아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사 멀리 던져놓고 하늘 아래 첫 밥상을 한번 차려볼까요? 강원도에 사는 절정으로 치닫는 연극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영리한 전화기 스마트폰. 요즘 전화기로 해발 고도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아, 참 희한한 세상이죠. 934.6m. 해발 고도가 꽤 높습니다. 이거 밑에까지는 더 왔는데 여기 딱 들었으니까 이렇게 시원해지네요. 금방 또 30m 더 올라왔네. 970을 향해 갑니다. 바람이 한층 더 선선해졌습니다. 올여름에 창문 처음 열어놨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팔을 딱 기대고. 1200꼬지가 들었습니다. 바람의 언덕. 해발고도 1200m. 여기는 태백시 매봉산 정상입니다. 약 130여 평방미터의 넓은 평지. 여름 채소 단일 재배지로 전국 최대 규모인 이곳은 지금 여름 배추의 세상입니다. 고랭지에서 나는 김장철 가을 배추는 많이 봤어도 한여름에 배추가 이렇게 많이 자라는 풍경은 처음 봅니다. 5월에 씨를 뿌린 배추는 8월에 수확이 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한국인의 밥상에 왔죠? 네. 어디 저기 아주머니도 계시네. 예. 아줌마 수고하십니다. 예. 여기 태백에 사시오? 아니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여기까지? 예. 예. 이러시려고? 예. 이야, 멋쟁이시네.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광 겸 일 겸 피서 겸 막 이렇네요. 시원해서, 그죠? 이야, 내려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괜히 떨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참 이 자연의 현상이라는 게 무서운 일이네. 이 대여름에 지금 서울은 35도 막 이런데 여기는 추워서 팔뚝을 못 내미니 이게 예의가 되는 얘기야, 이게? 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 서늘한 기후 덕분에 고랭지에서는 배추가 여름에도 자랍니다. 매봉산 배추는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으로도 수출됩니다. 고랭지 배추는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 탓에 조직감이 치밀해 맛이 탁월하죠. 요새는 배추 수확에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평범한 트럭은 배추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바퀴가 일반 트럭과는 좀 다릅니다.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니까 이게 트랙터 바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죠. 경사가 심해 잘못하면 차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럭들이 특수바퀴를 하고도 쩔쩔매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얘 제 돌밭이네. 이게 이런 돌밭에서 어떻게 배추를 다 심었나? 에? 놀라셨죠? 예. 돌밭에 배추가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은근 돌이의 돌의 역할이 뭐 있을 텐데. 아, 예. 저희들이 이제 고랭지는 한여름에도 이제 기온차가 심하고 춥습니다. 예. 밤이면은 배추가 추워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따뜻한 기온을 돌이 갖고 있다가 밤에 이불처럼 따뜻하게 땅에다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추의 온돌이구만, 온돌. 예. 그죠? 이야, 참 현명하기도 해라. 고랭지에서는 돌도 쓸모가 있군요. 올여름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했는데 참 예쁘게도 자랐습니다. 뭐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내가 자, 어, 아빠, 예, 이야 반갑다. 인사드려. 선생님 안녕 안녕. 바우야. 안녕하세요. 제가 바운가? 예. 네 집이 어디냐? 저기 주황색 집. 주황색 집은? 네. 저 꼭대기. 네. 어휴, 여기서 좀 그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니? 아버지는 저 우리 이정만 씨네는 매봉산 정상에 사는 유일한 집입니다. 이정만 씨는 도시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 고랭지 농사꾼이 된 지가 8년째입니다. 아, 어머니신가? 네, 저희 아버지. 아이고. 젊으시네요. 일하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만 도시니라고. 네. 여기 현재 기온은 몇 도나 돼요? 예. 저희 온도계가 있을 때 한번 보시죠. 20도. 어디? 어머니가 보셨네 벌써. 20도? 20도. 21.5. 21.5. 아하. 아니 근데 어머니는 뭐 이건 막장 이 걷고 계시네. 난 저 꼭대기에서 예.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을 내리는데. 건강 오셔서 그러신가? 나는 이거. 여신은 다 잠바 가져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이거 배추 부치겠고요. 배추 부치게? 네, 이거 배추가 나는데니까 구워서 맛있는 거 좀 드리려고요. 그거 어디 맛있겠어요? 나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시집 와갖고 이거를 제사상에 올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와. 3년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왜? 맛도 없대. 나하고는 똑같은 김치만. 이게 무슨 맛인가?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예. 바로 예. 오늘 이 고랭지 예. 배추에 전을 먹는다. 예. 이거 참 아주 기념적인데. 간장 맛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 이정만 씨 어머니는 배추에 푸른 겉대를 먼저 붙입니다. 도시에서 그냥 버리는 것들인데 이곳에서는 이 겉대가 상찬이랍니다. 웬일일까요? 저희는 물을 아예 주지를 못해요. 너무 이렇게 넓은데 언제 물조리 가서 주겠어요? 뭘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못 줘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온차로 자기가 이제 결로현상 때문에 저희 밤에 한 21도 되거든요. 추워요, 추워. 낮에는 한 30도 올라가니까 기온차 때문에 물이 생겨요, 그냥 밤에 이슬 내리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크니까 이렇게 고소해서 파란 잎을 먹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근데 이 배추는 여기 거는 해놓으면 무르지를 안 해요. 여름 겨울 옷이 먹어도 이게 아삭아삭 배추가 줄거리가 야무면서 이게 단단하면서는 고소하면 맛있어요. 매봉산의 안개와 이슬이 키운 배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예. 그리고 소금, 후추 뭐 오만 가지 마늘, 파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예. 참 순수한 맛이 있겠네. 제가 그 배추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한번 뜯어보세요. 맛있죠?
고소하면서는 아직 지금 맛을 얘기할 수가 없어. 뜨거워서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해요. 이렇게 한 맛도 없는데 뭔가 맛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맛있는 거는 아주 맛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배추부치. 늙은 예술가의 작품이 점점 단순해지듯이,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배추부침개 맛도 그러합니다. 이 취미가 굉장하시네. 아, 다른 거 뭐 해요? 그림도 그리고 아, 그림 하시고 예. 이 고소 화도 하시고 예. 이거 뭐 아유 그 하하 깜짝 놀라겠네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취미를 가지셨어 그래? 이정만 씨는 배추 농사꾼이자 매봉산 화가이고 독서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롭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시내 대리인인데? 예. 이게 웬일이야? 여기서 이걸 보니 난 이런 사진도 없고. 47년 전 1966년도 제가 연극할 때 사진입니다. 낯선이의 집에서 과거의 저를 발견하네요. 여기서 세상에 계신 분들이 걸반 셋, 넷, 다섯, 여덟 명이 안 계시네. 이게 살아서 이거 여덟 명이 같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보관 못 해놓고 없어진 여덟 명만 생각하고 있으니 무생이 추성은 아이고 이건 또 감동의 연속이네. 내가 여기서 이 자유국장에서 따라지 향연이라는 걸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방송국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예. 예. 여기는 아마 여기 이제 또 그 김혜자 씨 사진들도 젊었을 때 모습 그렇죠. 다 있는 거죠. 아주 야, 잘 봤습니다. 언제 좀 도와줘. 집 옆에 묻은 김치떡은 많이 비었습니다. 손을 깊숙이 넣어 몇 포기 안 남은 김장김치를 꺼냅니다. 3년 된 묵은지입니다. 맛이 없다? 맛있어. 아유, 자, 가자. 아이고, 세상에. 묵은김치라 아이고, 세네. 어머니, 이거 묵은지야. 3년 됐어. 한 번 삶은 돼지 등뼈를 묵은지 국물에 넣습니다. 물론 직접 기른 배추로 만든 묵은지죠. 다른 양념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냉지에서 여름 배추가 출하되기 전 그 옛날에 우리가 여름에 먹을 수 있었던 배추김치는 이 묵은지뿐이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랭지에서 여름 채소가 생산되기 전에는 여름철에 그 채소를 구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김장 채소로 담은 배추김치가 떨어지면 초여름까지는 주로 그 열무라든가 얼갈이 배추를 심어서 그걸 수확해서 김치를 담아 먹었고 7, 8월에 그 한 여름에는 또 그것도 재배가 안 됐습니다. 80년대 초 매봉산에서 여름 배추가 생산되기 시작한 초기의 모습입니다. 중장비 대신 지게로 배추를 실어 나르네요. 지금 우리가 먹는 여름 배추는 전부 이때부터 고랭지에서 재배해온 것들입니다. 여름 배추 품종이 개발되어 고랭지에 보급되면서 여름에도 배추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도시인들은 묵은지 대신 배추 겉절이를 담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역사가 불과 약 30년 전입니다. 자꾸 배워가지고 해야지 양념 많은 맛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고추장 된장 50년 먹을 걸 해주고 돌아가시라니까. 그래 나는 먹고 살. 그동안 내 생계는 안 죽고 살게. 시어머니의
겉절이 담그는 솜씨는 며느리도 춤추게 합니다. 다 먹어봐. 맛있나? 맛있어? 이 맛이지, 이 맛이야. 내가 하면 이 맛이 왜 안 나냐고.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여름철 배추 겉절이. 이 속에는 고랭지 배추 농사의 30년 역사가 있습니다. 어머님 틈만 나면 와서 음식을 해주시지만 매봉산 꼭대기에 사는 아들네가 사실 탐탁치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거는 누가가 소개를 해줘 그런 데 갔냐고. 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걱정이래요. 내가. 아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 여기 사니까 시간 많죠. 예? 세상 좋아요. 저는 우리 애들 도시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냥 중소도시에서 살다가 죽는 게 최고야 최고. 왜 서울에 사는지 모르겠어.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로 보내야지. 너는 너는 이제 나이 멋있게는 노대처로 여와 살아도 공기 좋고 사들 공기 좋고 좋아요. 근데 애들 봐가지고 올 때가 아니거든요. 아들이 매봉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입니다. 아들은 산나물에 콩가루를 묻혀 자박자박하게 끓이는 이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추운 데서 손주, 손녀 고생시키는 아들이 밉습니다. 그래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모 마음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 그 입에 넣어주려고 이 높은 산에 올라와 그 옛날 음식을 만드는 그 마음은 또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를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 정도가 됩니다. 그중 절반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고랭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은 단연 배추죠. 그렇다면 배추 다음으로 고랭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은 뭘까요? 그걸 찾으러 경상북도 영양 맹동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맹동산 꼭대기, 해발 고도 약 800m입니다. 트랙터 한 대가 아무것도 없는 밭으로 들어갑니다. 아유, 경사가 아찔합니다. 조금만 속도를 내도 고꾸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용신은 거침이 없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들다 와서 여기 일 못해. 여기는 이 부분은 이런 농장이 일어나서 명언적 볼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거 좀 묵어야 돼. 못해. 예. 고랭지 농사 경력 40년. 이 일대에서는 소문난 농사꾼입니다. 이곳은 그의 감자밭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시감자를 재배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고랭지에서 배추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감자 농사입니다. 이게 이제 수미가 시장 개통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지요. 전도 부쳐 먹고 떡도 해 먹고 삶아도 먹고 다양도로 다 쓰이지요. 권호경 씨 부부는 원래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는 30년 정도 되었죠. 강원도는 그때도 이제 이게 농사가 잘 되니까 고랭지들은 땅이 없었어. 그럼 이쪽으로 우리가 이게 땅이 많았어. 등골만 빠진 게 아니고 고생을 말도 못하게. 고생을 네. 돈이란 돈은 다 까먹고 고생을 말도 못하겠지.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로 번 돈은 이곳을 개간하며 다 썼습니다. 옛날 화전민들이 버리고 간 땅에 길을 내고 전기 끌어왔고 그에겐 맹동산이 제2의 대관령입니다.
감자가 다 익자 한쪽에서는 데친 호박잎을 식힙니다. 감자에는 소금이나 설탕을 준비하는데 이분들은 쌈장을 준비하시는군요. 싱겁게 해서 남자는 장을 짧게 해도 저 아래는 여기는 짧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장이 맛있어. 쌈장과 호박잎 그리고 감자 오후에 간식이 준비됐습니다. 아하, 이 호박잎에 감자를 싸서 드시네요. 이분들이 옛날에 감자를 드셨던 방법이랍니다. 옛날에도 맛있었지만 지금도 맛있네. 감자, 호박잎 쌈이라 이렇게 먹으니 감자도 훌륭한 진수성찬이 되는 느낌입니다. 고랭지 작물은 왜 맛이 뛰어날까?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물은 낮에 합성한 여러 가지 물질을 밤에 저장하는데 밤 온도가 높으면 이 물질들을 에너지 대사로 소모하게 되어 속이 꽉 차질 않는답니다. 고랭지의 서늘한 밤 기온은 이런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곱게 간 감자를 하루 정도 가라앉히니 하얀 감자 전분이 남았습니다. 감자떡을 할 겁니다. 감자떡에 들어가는 건 소금뿐. 이제 삶은 강낭콩을 넣고 빚으면 되는데 무조건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이 있어. 이것도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 또 못생겨도 맛이 있어요. 못생겨도 좀 못생겼는데 맛있게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뒹글뒹글 끝나면 안 된다고. 못생겨도 맛있게 보이는 법, 그게 뭘까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지만 음식 성형이야말로 재료의 본질에 충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권호경 씨가 맹동산에 너른 땅을 산 건 사실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도 그 꿈이 있습니다. 권호경 씨가 정성 들여 키우는 이 돼지들은 멧돼지와 흑돼지를 교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 모양도 길고 발육 기간도 네 배나 길죠. 그래서 많이 나와요. 비료포에 한 400개, 500개 나오니까 그걸 겨울에 버리는 것 같고 겨울 그 멧돼지 좋아해요. 그 전부 다 멧돼지죠. 고랭지에서 키우는 동안 그 흔한 예방주사 한 대 안 맞췄습니다. 그래도 질병이 없습니다. 권호경 씨가 신경 쓰는 건 돼지뿐이 아닙니다. 흑염소도 60마리나 키웁니다. 고랭지에서 나는 풀을 먹고 자란 흑염소는 권호경 씨의 여름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권호경 씨의 아내는 흑염소 요리에 대가가 다 됐습니다. 아내가 가장 잘하는 요리는 흑염소 전골입니다. 옛날에는 고랭지 곳곳에서 농사를 짓는 집집이 흑염소를 키웠죠. 가파른 농경지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여름, 이웃끼리 돌아가며 준비한 흑염소 음식은 지친 고랭지 농부들의 원기를 단번에 충족시켜주곤 했습니다. 참수새 열기에 여름 석양의 빛깔이 더해져 염소 불고기가 잘 익어갑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걸 먹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는 이런 게 없을 건데. 물이 좋은데 가도 막혀 있잖아요. 대부분 마침 대관령도 가도 막혀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바다처럼 팍 트여 있어가지고. 고랭지 잘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또 앞으로도 블루베리
야초, 고구마나 삼채, 산채. 삼채, 산마늘. 꺼낸지 뭐 내년 하면 잘 거래 한도 가자 해. 고랭지에서 인생의 3분의 2를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엔 고랭지의 바람이 붑니다. 네, 강원도 평창입니다. 해발고도는 이미 1000m를 훌쩍 넘겼습니다. 아유, 근데 자동차가 지치는데 추락이. 여기 비포장로는 이제 실감이 안 나는데 이런 어떻게 깊은 깊고 높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삶을 해결하셨을까? 평창 정옥산 정상. 이곳에 600마지기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랭지 밭이 있습니다. 씨앗 600마를 뿌릴 정도로 넓고 평평하다고 해서 600마지기라 이름 붙여진 고랭지. 우리나라 고랭지 개간의 역사가 처음 쓰여진 곳입니다. 이곳에 소문난 일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예. 차주고 어머니 좀 뵈러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죠. 네. 보시죠. 네. 네. 손 한번 잡읍시다. 네. 아유, 뭐 손이 엉망이시네. 농사하시느라고. 아, 그러면 선생님, 박가 선생님. 예. 아, 그러세요? 네. 사모님 너무 일을 많이 시키신 모양이야. 손이 네. 이렇게 내셔서. 뭐,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글쎄, 뭐, 맨손으로 정말 일을 보셨구만. 손이 뭐 다 그렇지. 뱀 머리털 됐잖아. 손 너무 뱀 길었어. 머리처럼 됐다고요? 뭐예요? 손 할머니 손 할머니 손 보라고. 손가락 관절마다 심각한 기형이 왔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겁니다. 이게 저 밑에 있는데 그 버던 그게 다 우리 밭이 됐어요. 이 양반하고 둘이 하는 게 땅을 뭐 만 평을 넘겨가지고 있어지는 뭐 사람 하늘에도 덜 살라니 부지런해야지. 난 새끼 가르치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새끼들을 배 안 골리려고 그거만 아주 집중을 하고 그래 죽도록 해야지 일을 하죠. 그래서 품다 뭐 돈이 품값을 주려니 그러니까 이제 들 수 있으면 둘이 다 해요. 둘이 들 수 있으면. 예. 꼼꼼해서 나오면 밤에 별 보고 들어가고 이랬지 뭐. 그리고 살았어. 지순옥 씨는 600마지기의 유명 인사입니다.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죠. 젊은 시절엔 비료 푸대 두세 개는 거뜬히 한 번에 옮길 정도로 힘이 좋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산지대에다가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셨어?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그 60년도 중반에 네. 이제 48 양곡이라고 미국 원조 양곡을 가지고 산을 개발을 했어요. 정부에서. 원조 양곡? 예, 48 양곡이라고 그래요. 그 밀가루 뭐 이런 걸 구호 양곡을 갖다가 네. 정부에서 무료로 준 게 아니라 천평을 개간하면 밀가루 몇 퍼센트 얼마 주겠다. 예. 고랭지 개간은 1960년대 초 식량 증산 계획하에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도 돌투성이 땅을 개간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 식량 배급이 끊기면 며칠씩 굶어야 했죠. 그렇게 개간한 지순옥 씨네 고랭지에 요즘 아들 친구들이 부쩍 많이 찾아옵니다. 삼채라는 특용작물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그 감자, 무, 배추 이 세 가지 뿌리 없었어요. 여기 다 고랭지에서 어울리는 거 그거를 찾다 보니까 저기 얘네가 한 1200 이상에서 산다 그러니까. 삼채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히말라야 고산 부족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약초로 사용하는 거죠. 고랭지에서 재배해 성공하면서 건강채소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효능을 아들 친구들이 먼저 알아본 거죠. 말려가지고 갈아서 먹어봤어요. 내가 한 3개월을 먹어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먹는 건 똑같은데 내가 82kg 나가다가 지금 76kg 나가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염증이 그 남자인 게 나이 먹다 보면 염증이 많잖아요. 그 염증이 있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진짜. 지금 농사가 영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이제 처음 이제 구입에다가 하는 거고 아마 한국에 들어온 지는 2, 3년 된 거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렇게 해 먹어도 돼요. 반찬아. 반찬도 해 먹고 뭐 밥에도 밥도 넣어 먹고 예를 들어서 나물도 해 먹고 뭐 이런 거 갈아서 뭐 해 먹기도 하고 갈아서도 해 먹고 아무거나 해 먹어도 괜찮죠. 매운데요? 약간 맛이 약간 마늘 냄새하고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 부추 냄새. 이 비닐하우스는 지순옥진의 임시 거처입니다. 아이고 아주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일품만한 인연이 계시네. 길도 험하신데. 아니 근데 여기서 잡숫고 자고 다 이러는 거예요? 예. 하는데 맛이 됐는지 한번. 조금만 참치로 담근 김치가 있다고 해서 맛을 좀 보러 왔습니다. 참 신기한 맛이네요. 예. 인삼 맛도 나는 것 같으면 뭐. 거기서 마늘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네요. 2010년도에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아, 이 삼체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이게 피도 맑게 해준다니까 일단은 저한테 적합한 것 같고. 이 농사의 시작은 자기 몸 때문에 했구만. 그 영향이 좀 더 많죠. 고랭지 농업의 목적도 고랭지 농업의 작물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넣고 이제 여기다가 간 조금 되게 소금이나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냄새도 제거되고 고기도 연하고. 고랭지라는 특수한 환경은 우리 밥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익었거든요, 감자가. 그러면 그래야지. 네 이날에 이런 거 봤나? 아이고, 고기는 어디 가서 봐요, 이런 거. 거의 못 봤지. 근데 이거 끓은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자를 대강 삶고 거기에 밀가루, 물을 넣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여주는 이 음식은 이 땅을 개간할 때 지순옥 씨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 먹었던 밀가루 풀입니다. 빨리 식으라고.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식으라고, 얼른 식으라고 내가 좀 먹었다니. 아버지, 어머니 좀 일 좀 편하게 좀 해주시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솔직히야. 내가 이제 살아온 얘기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살라니까. 힘이 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야, 네. 몸 먹어봐. 응. 일을 아무나 하다 보니 입이 다 그래. 그때는 뭐 쌀이 있어? 쌀이 없으니 뭐 그때 뭐 입이 허라도 일을 하니 입이 허라도 일을 해야 되니 그 일하자 불을 써서 마셔야 되잖아. 불이 내 인생은 없지요. 내 인생은 없지. 그때가 저거 인생이 어디가 인생이 있어. 그 지금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평생을 난 그렇게 살아보지는 못했어. 평생을
사랑이야 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밀가루 풀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 내외가 키우자고 들여온 상체의 푸른 빛은 아직도 낯섭니다. 히말라야의 약초가 어떻게 600마지기에 왔는지 어머니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꿈만 같은 날들입니다.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이게 노래가 안 나와. 더 잘하면 하추라가 밥을 어떻게 버는 거. 배추꽃 매미꽃 하얀 옷 위에 탐스럽게 넘칠 때는 긴 머리카락 어디 나갈 생각은 없고 아니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뭐 어디 가더래. 나는 여 벗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좋아 아주 여가 좋아. 어디에 옷소매의 줄렁이는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지순옥 씨의 고랭지 삶 속에 노자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해발 400m에서 600m 사이를 준고랭지라고 부릅니다. 강원도 정선군 무릎 위에도 준고랭지에 속합니다. 서상진 씨네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군요. 준고랭지 쪽은 이제 원예, 그러니까 이 토마토, 그다음에 고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들의 토마토밭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어머니는 올해 81살이십니다. 저 왜 꼭대기 산 꼭대기 여기서 가마크 보이잖아 저 왜? 네. 꼭대기 살다가 일로 이사 내려온 거요. 그녀는 젊어 화전을 일구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랭지 농사꾼이었죠. 화전을 일구던 그때 그 산 꼭대기에서 어머님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이거 해갖고 뭘 하실 거예요? 귀리범벅 만들라고. 저 귀리를 처음 보거든요. 시방사람이 처음 보지. 먹어본 적도 없어요. 며느님, 저도 귀리는 처음 봅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잡곡 귀리. 귀리를 곱게 빻은 것을 오트밀이라고 하죠. 단백질과 지질 함량이 높아 곡류로는 영양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화전밭에서 귀리는 가장 만만한 작물이었습니다. 살기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산 높이 들어갔고 그 척박한 땅에서 귀리는 참 잘도 자랐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해 먹었다. 그래요? 천천한 논꽃에 살았기 때문에 입에만 먹고 살았는데 뭐 맛인지 주로 먹고 모르고 먹고 먹었죠. 어머님 귀리 범벅을 끼니마다 먹어야 했는데 어느새 아무도 귀리를 모르는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이런 좋은 밭에는 귀리를 갈 필요 없잖아. 소득이 많이 안 나니까. 소득 나는 거 많이 했지. 그러니 저 산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먹었지. 전 국토의 70%가 임야인 우리나라에서 화전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 식재료를 공급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고랭지처럼 말이죠.
화전은 고랭지 농업의 전신이었습니다. 1960년대 산림 녹화 사업으로 화전미는 하나둘 사라졌지만 경사도가 완만한 일부 땅은 고랭지 농업의 시초가 되었으니까요. 네, 이번 음식은 곤드레에 밀가루를 넣고 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맛도 먹겠지만 맛보는 것도 그렇고 처음이에요. 어머님이 전에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 자, 안 한 거 같아요? 안 해줬지, 이렇게. 그렇게 안 했지. 젊은 사람들은 이거 도시 사람들 이거 해도 줘봐요. 그 개, 강아지도 안 먹는데 그걸 해가지고 왔다 이럴 건데요, 뭐. 자식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자체로 당신의 고단했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게 그때 가난과 남루함이 보이는 게 어머님 싫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두고 한 번도 내보이지 못한 음식입니다. 껍질을 까서 불린 옥수수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아, 그 뭐, 뭐 줘잖아. 옥수수 한 값 달라고 밥 한 대 했잖아. 아유, 그 까칠까칠한 거 아주 도시락 싸줘가면은 뭐 뗀뗀해가지고 젓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랬었는데. 쌀 한 톨 들어가지 않은 밥을 짓습니다. 물론 보리도 한 톨 없습니다. 산 꼭대기 돌투성이 밭에서 먹던 밥. 문득 백석의 시가 떠오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거 찍어 먹든지 은근 맛있어. 맛있어? 처음 먹었는데요? 손녀의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물리라고 해가지고 아빠도 처음 먹어봐.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 정말 맛있다. 그런데 곤드레 버무리는 영 입에 안 맞나 봅니다. 손녀 나이에 시집왔을 땐 할머니도 그랬죠. 하나가 땅 차야 우리 세대하고 시방 저 손주들 세대하고는 뭐 뭐라 평을 할 수가 없는 차이가 많지. 함께 둘러 앉았어도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밥상. 여러분은 그 간극 어디쯤 계십니까? 해발 1000m. 고랭지가 만들어내는 진풍경 속에는 산 아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가난과 눈물의 역사가 있었죠. 여기는 다 태백시 황연도입니다.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예, 땅이 아주 양말이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야, 얘 아직도 이렇게 소가 밭을 가는 이 모습이 있네요. 나오는 줄 알고 쓰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른 거라고 네, 아닙니다. 반갑게 쳐다보네요. 아이고 이놈아. 눈이 아니야. 미안하다. 이걸 냅다 눌러줘야 돼 이렇게? 아니요. 그냥 가면은 자연히 지가 알아서 박히고. 오. 좀 눌러줄 때도 있고. 난 저는 얘기해도 이거는 안 해봤어. 어이구. 뒤글뒤글해 이거. 동맹이가 닿는 모양이야. 그만해. 이게 돌 때문에 쭉 이렇게 나가지 않고 걸렸다 말다 이러니까 그렇게 힘들구만. 우리는 이 석다리잖아. 이라.
이렇게 너무 또 살으면 내가 엄살 같잖아. 나는 진짜 했는데. 고랭지 밥상을 취재하면서 전 이 녀석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트랙터와 중장비가 종횡무진 다녀도 아직도 이렇게 어느 산비탈은 여전히 일소의 땅이니까요. 경사. 경사. 경사지 아니면 솥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트랙터는 돌이 많으면 또 안 돼. 돌이 많으면 이 보습이 요건 한 개가 나가잖아. 트랙터는 이게 다섯 개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돌이 찍이면 골이 안 나오고 고마. 이게 왜 요거는 돌이 피할 수가 있잖아. 보습이 한 개를 해놓으니까. 트럭타는 다섯 개가 이래 붙어나가니 굵은 돌을 끼이면 그만 골이 안 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훌쩍 저 혼자 사라지지 못합니다. 착하게도 참 생겼지. 어쩜 이렇게 훈훈하냐 얼굴이. 내가 다 쫓아가기 어렵네. 박광숙 씨 부모님 댁에 잠시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에서 저 보고 알아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분이 어머니시고 장모님이요. 장모님이시구만. 예. 네네. 반갑습니다.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정말 옛날 농촌에 온 것 같아요. 예. 집이. 요즘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소보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초반에도 전부 기계지 뭐. 예. 예. 휘발유 팡팡팡 쏘가면서. 아이고, 저 외손자예요, 친손자예요? 저는 다리 통전봐. 어우. 좀 눈 마주치자. 아이고, 아이고, 봐라. 아이고, 웃어, 아이고, 아이고, 웃어, 웃어. 웃는 거 봐. 네가 야이. 사진 하나 찍어 놓어 빨리. 카메라 없어? 있어요. 태로야, 제가 왔다고 송구하게도 두 분이 직접 음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댁 배추 부침개는 제가 아까 매봉산에서 먹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감자를 갈아서 함께 부치네요. 아흔이 넘은 사돈은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이라 이물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만드는 두 번째 음식은 옥수수 떡입니다. 뭐 옛날에 이렇게 했어 주겠던데. 그 이제 우리도 배우려면 해봐야 되겠네. 옥수수 가루와 콩, 수순잎만 있으면 떡이 됩니다. 수순잎에 싸면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죠. 여기 숙기가 여기 분홍색 무리보다 여기서 이모. 수술을 수확할 즈음 나이든 잎을 꺾어와 사용하면 붉은색이 더 잘 돕니다. 오늘은 수순잎이 너무 젊어 붉은색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붉은빛이 안 도네요. 그래도 일소와 농부가 만든 한입 크기의 고랭지 밥상입니다. 옛날... 이거 봐, 이 떡. 이게 감자 떡 아니야? 예. 요거는 옥수수 떡. 요거는 옥수수 옛날에 숙기 이래 싸가지고 먹던 아주 옛날 전통이. 하하. 왜 이러네? 하신 게. 예. 이게 이 옥수수 가루 이렇게 떡을 쪄서. 예. 안에 콩도 들었어. 예. 이게 우리 뭔지 하여간 우리 맛이야. 응? 좀 잤어요. 어우, 나 자꾸 집어 먹었다니까. 언니 말씀 오실 때마다 먹었어. 이거 봐, 이게 배가 무슨 뭐. 감자 부치기 한번 잤어 보시오. 어느 거요? 감자 부치기. 감자 부치기 이것만 안 먹었죠. 곧 다 살피우기셨네. 새벽이 터져 나갑니다. 뭐 왜? 뭐 온다 온다 온다. 자랑. 여기 봐요 카메라. 웃으면서
집치해. 나 나중 오신다 그러면서 응원 좀 나가시네. 많이 많이 나가세요. 잘 먹고 갑니다. 네, 많이 먹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들어가셔. 네. 네. 계속 서 계시는 게 죄송해 젠 걸음으로 인사를 구합니다. 아이고, 이 고랭지 꽃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요, 이게 저 구름 속입니다. 아유, 저 이 여름 채소를 공급하는 고랭지를 찾아서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멋진 풍경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리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 안에는 매우 치열한 삶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먹는 배추김치에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무거운 땀방울이 있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